자, 호도법이라고 나와요. 자, 호도법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상가감수라는 거는 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맞지? 근데 그 각의 표현 방법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풀었던 표현 방법은요, 몇도 몇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예를 보고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방법이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상가감수에 대입할 때는요, 호도법으로 바꿔서 정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도법이 뭔지 그리고 60분법을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꾸는지만 안다면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일단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원의 길이가 원의 아니 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를 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이야. 얘도 R이고 얘도 R이야. 맞지? 근데 하필 이 호도 뭐가 된다? R이 됐을 때 이 각을 우리는 흔히 1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라디안이라는 거는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그 각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0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맞지? 그 도가 단위잖아. 맞지? 자, 호도법에서는 몇 라디안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니? 단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해서 많이 써요. 됐니? 야, 각의 크기가 30이면 이거 하고 각의 크기가 30도면 다 알아먹었죠. 맞지? 호도법에서도 마찬가지 라디안이라는 말을 떼서 읽어도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1라디안이라는 거는, 자, 1라디안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한다? 360도에서,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봅시다. 우리 이거 부채꼴 맞니? 부채꼴 맞죠? 부채꼴에서는요, 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자체가 비례합니다. 맞죠?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요? 두 배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비를 이용하는 거야. 전체를 우리가 360도라 하는데, 맞지? 1라디안이라 하는데, 요 상황 맞지? 됐나? 전체 360도 중에서 1라디안. 그러면 얘도 뭘로 써야 돼? 원둘레 중에서 R 이렇게 써먹어야 되죠. 원래 일반적인 원둘레 공식이 뭔데요? 2 파이 R 대 뭐 돼버려요? R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맞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맞지? 자, 근데 여기 R, R 없애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2 파이 곱하기 1 라디안. 자, 내가 일부러 적어주는 거야. 원래 1 라디안 이렇게 안 적습니다. 자, 요거는 360 됩니까? 네. 그러면 1라디안은 얼마가 돼요? 2파이분의 360이니까 얼마 돼요? 파이분의 180 나오죠. 맞지? 다시 호도법의 단위일 뿐이야. 라디안이라는 거는 호도법에서 1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계산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60분법은 60분법에서 60도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도,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호도법으로 바꾸겠다. 근데 봐봐, 1라디안, 그러니까 1라디안이 8분의 180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 봐봐, 양변에 파이 곱하면 얼마 돼? 8라디안은 얼마 돼요? 180됩니까? 맞아요. 이건 도죠, 도. 맞니? 그럼 1도가 얼마예요? 양변 180 나누면 180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호도법 표현 방법으로 바꾸면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단위는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쌤도 이제 생략합니다. 그럼 다시 90도는요, 9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야. 알겠니? 그럼 얘는 2분의 1파이죠. 맞죠? 자, 이거를 애들이 이제 계산을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데,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봐봐, 쌤 그럼 왜 인식하고 있냐, 봐봐라. 만약에 쌤 120도가 있어요.
맞지?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도법은 다 파이가 나오게 되거든? 맞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파이 곱해주면 되죠? 맞지? 근데 파이를 내 마음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든 다시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다시 파이로 나눠버리면 바보짓이고, 파이가 뭐하고 같다? 180하고 같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180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쌤 얘가 180입니까? 요렇게 나눠도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맞지? 그럼 이거 약분할 수 있다 없다? 60으로 약분하면 3 나오고 2파이 나오죠. 그래서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3분의 2파이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더 쉬운 거, 3분의 2파이를 60분법으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잘 안 나옵니다만, 자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파이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18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버리면 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 60이니까 얼마 돼요? 120도 다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얘를 호도법으로 바꿀 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어떠한 60분법의 몇 도라는 거에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맞니?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분의 180을 곱했다 생각해봐. 파이분의 180을 곱했다 그러면 분모의 파이가 나오잖아. 너가 문제 풀 때 분모의 파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한다? 당연히 라디안이라는 거에 항상 파이는 붙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파이를 대표적으로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라디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니? 3라디안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파이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60분법에서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나타내고, 됐니? 호도법에서 60분법 갈 때는 파이 대신에 18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쌤이 얘기했던 게 나오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180으로 양변 나누고 파이 양변을 곱하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60도 하락하면 여기 60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맞죠? 어떠한 60분법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성립한다 라는 말입니다. 되겠어요? 요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돼 있는데, 잘 봐. 똑같죠? 쌤이 예로 한번 해봅시다. 예로. 일단 60분법의 표기 방법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어떠한 특수한 각이 나오겠죠. 당연히 얘도 뭔데요? 도가 붙겠죠. 맞지? 자, 얘가 지금 60분법에서의 일반각이야. 맞죠? 근데 우리는 호도법으로 바꾸겠다고. 아까 얘기했죠?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8을 곱하면 된다 했어. 그럼 여기에 180분의 파이 곱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2파이 됩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라 생각하면 2파이라는 것도 금방 나옵니다. 맞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2파이 n이라고 하는 건 보통 2n파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도가 아닌 어떤, 얘는 지금 각도를 알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세타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는 쌤이 곱하기 다 생략해버렸죠. 여기서는 곱하기 생략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없죠. 뭐 이것도 예로 보면 나오지만, 뭐 어떤 거? 360 곱하기 n 더하기 120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60분법에서의 일반각이잖아. 맞지? 맞니? 이걸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는 2n파이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 이게 60분법이거든. 얘도 호도법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지. 맞니? 그럼 3분의 2파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얘는 60분법, 얘는 호도법. 이렇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돼 있죠. 자,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어디서 배웠죠? 중2 때 배웠나? 중2 때 부채꼴 넓이 배웠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비례합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는 원넓이에서, 원래 이 반지름 R이라고 한다 했어 지금. 자, 당연히 이건 호도법으로 표현한 세타잖아. 맞지? 그냥 우리는 내가 그냥 뭐 알파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했었던 그 뭐죠? 공식에서 쓰면 X죠. 중심각.
이렇게 정리합시다.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원넓이는요? 파이 r 제곱입니까? 네. 부채꼴의 넓이 얘기합니다. 자, 부채꼴 넓이보다 호의 길이부터 먼저 계산하자.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둘레 2파이 r 곱하기 360도 중에 x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어릴 때.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x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 x는 지금 뭔데? 60분법에 쓰는 도잖아. 그럼 나는 이제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에 못 곱해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지금 뭔데? 도죠. 360도 중에서 x도 맞지? 그래서 나는 애초에 그냥 바로 가자. 요거 2파이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2파이로 생각할 수 있나?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60분법으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꾸면 내가 세타로 논다 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이거 2파이 되고 이거 세타로 바뀝니까? 표현 방금 되죠? 그러면 다시 2파이 r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가 돼요. 맞아요. 2파이 2파이 약분됩니다. 쌤 2파이랑 2파이 같습니까? 같아요. 여기서 나온 2파이는 원래 우리 외웠던 원주율이야. 3.14 알겠니?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같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얼마 돼요? r 세타가 돼버리죠? 맞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돼버려요. 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쉬워요. 자, 봅니다. 예전에는 얘가 뭐 3이었어. 맞죠? 얘가 60도였어.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 이거 이 길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2파이 r, 그러니까 6파이가 곱하기 360분의 몇 도? 60도에서 쌤 이거 6분의 1이니까 1파이 나오겠네요. 맞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봐봐.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쌤 이거 3이죠? 자, 60을 호도법으로 바꿉니다. 180분의 파이 곱하면 얼마 돼요? 3분의 파이입니까? 이게 60도잖아. 그냥 곱하면 그냥 뭐 나와요? 파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고. 맞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 구할 때 이런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r이랑 세타랑 곱하면 나온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이다.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넓이도 있죠? 넓이도 한번 해봅시다. 넓이는 뭔데요? 원래 부채꼴 넓이 어떻게 보여요? 부채꼴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라는 이런 걸 정리해야 됩니다. 맞지? 당연히 우리는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이거 아까 어떻게 바꿨어? 2파이 분의 세타로 바꿀 수 있었다. 맞지? 맞니? 약분하고 나면 얼마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까? 파이 파이 날아가고요. 2분의 1 있고 r 제곱 세타 남죠? 자, 그래서 일단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데요. 아까 r 세타가 뭐였어요? 지금 이거 똑같잖아. 맞지? r 세타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l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2분의 1 r 해도 된다고. 자, 2분의 1 r 해는 어차피 중학교 1학년도 나왔어요. 중심각을 모를 때. 그러니까 각도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 정리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75도를 호도법으로 바꾼다. 자, 호도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거면 여기에 그냥 180 넣고 계산하는 게 낫죠. 맞지?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15 됩니까? 5 곱하면 얼마 돼요? 75. 맞죠? 자, 이거 180이가?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36 됩니까? 곱하면 160은 아니네. 자, 얘 180이가? 이거 곱하면 60 되죠? 곱하면 300 나옵니다. 얘는요, 180을 10으로 나누면 15 나와요. 또, 180을 3으로 나누면 60. 곱하기 10하면 600 나오죠?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전 수업했던 사람이 왜 계산이 힘들다 했는지 모르겠다만. 자, 일단 2번 봅니다. 동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어요. 얘를 하필이면 호도법으로 정리하래. 맞지? 호도법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일반각으로, 그러니까 60분법에 일반각으로 정리한 다음에 걔를 다 바꿔줘도 돼요. 자, 일단 나는 각각 따라해 볼게요. 얘는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300이에요. 왜? 쌤 얘는 뭐 계산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나와 있는 각 자체가 0도에서 360도 안에 있는 각이니까.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자,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이거 얼마 돼요? 2n 파이 됩니까? 맞아요. 자, 300은 호도법으로 바꾸면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면 되죠. 이거 0, 0 날라가고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얼마? 5파이가 맞죠? 3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똑같죠. 마이너스 210이라는 말은 플러스 몇도하고 똑같아요. 동경이 플러스 150하고 맞나? 네. 맞죠? 그럼 플러스 150을 가지고 바로 만들 거야, 나는. 이번에는. 아까는 뭐 정리했지만. 플러스 150이 얼만데요?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면. 6분의? 아, 계산이 안 돼. 이게 힘든 거가. 이거 하면, 공공 따라가고. 3으로 약분하면 6분의 58. 맞나? 6분의 5파이입니까? 그럼 끝났네. 동경 알았으니까 난 일반과 어떻게 정리한다? 2n파이 나가기 6분의 5파이 한 거죠. 어차피 이 자리는 동경이고. 맞죠? 이 자리는 고정이죠. 2n파이 또는 360 곱하기 n.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문제네요. 부채꼴. 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4이다. 호의 길이가 얼마다? 2파이다. 맞죠? 이때 뭘 구하래요?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와 넓이인 S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맞니? 일단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넓이는요? 2분의 1 RL입니다. 맞니? 자, 이거 다 나누는 거라서 바로 적읍시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공식은요? 호의 길이로 등하면 되죠. 호의 길이는 무슨 공식이었어요? R 세타였어요. 맞지? 자, 얘 정리하면 호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는 2파이로 나왔고요. R이 얼마로 나왔죠? 4로 나왔고 얘가 세타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파이. 이게 90도로 나와요, 정상이에요. 됐죠? 내가 얘로 그린다고 이렇게 그랬지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7번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다. 맞니? 자, 중심각의 크기 여기 봅시다. 어떻게 구하냐? 본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되어있죠. 맞지? 자, 일단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반지름 R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뭐라 불러요? 반지름 R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L이라고 부르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둘레는요, 2R에다가 L 더한 거고요. 이놈은 쌤 8이랍니다. 이 말이죠. 맞죠? 자, 풀이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우리가 원래 자주 풀던 걸로 가봅시다. 이때 최대 넓이라 되어 있죠? 이때 넓이는 어떻게 돼요? S는 2분의 1 R L입니까? 근데 요 식에서 본다면, L은 8-2R입니까? 그럼 요거 여기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2R이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한다. 얘랑 얘랑 약분돼야 되죠? 2로. 그럼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됩니까? 맞아요. 자,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4면 다시 플러스 4 나오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죠. 자,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얘는 반지름 2야. 반지름 2일 때 넓이가 얼마 나온다? 최대로 4 나온단 말이잖아. 그러면 최대 넓이를 구하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다? 2다. 그럼 얘는 얼마다? 2다. 그럼 얘는 일단 얼마 돼야 돼? 4 되겠죠. 왜 다 더해서 8 돼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그 넓이도 얼마 나온다? 반지름 2일 때 4로 나온다 됐잖아. 2구만 가니까.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그러면 일단 최대 넓이는 구했어요. 그리고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 이용해도 되고 뭐 넓이 이용해도 되는데 호의 길이 이용합시다. 호의 길이는 뭔데요? L은 R 세타입니까? 근데 호의 길이가 4죠? 반지름 2가 알아냈죠? 그러면 세타가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2, 호의 길이는 4, 각은 2 이렇게 나오겠죠. 2 라디안입니다. 되겠어요? 자, 근데 내가 요렇게 안 푼다. 자, 쌤은 다르게 풀어줍니다. 자,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둘레는 얼마야? 2R 더하기 L이죠. 8입니까? 네. 맞죠? 자, 우리 넓이를 구하는데요. 넓이를 구하는데 산술계 알려드릴게요. 자,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거 내가 알고요. 산수기 하면 훨씬 빠릅니다.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루트 2RL 됩니까?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산수기에 이용하니까 8은 2루트 2RL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맞죠? 자,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얘가 지금 4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가 같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했잖아, 산수기에서는. 맞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R 자체는 얼마다? 2고, L 자체는 얼마다? 4라고. 맞죠? 실제로 이 식도 안 구해봐도 돼요. 이거 왜 구했냐 하면 넓이 구하려고. 자, 이거 양변에 2로 약분하면 얼마 돼요? 4 루트 2RL이가 자, 제곱시키면요? 2RL입니까? 4로 나누면요? 2분의 RL 되나?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 맞죠? 근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산수기화식으로 가정했다면 얘가 나왔잖아. 계산하지도 않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어차피 얘가 최대일 때거든. 그러니까 등호 성립했다는 말은 얘가 4고 얘가 4니까 R은 2고 L은 4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풀면 돼요. R 세타는 L이다. 이렇게 바로 풀면 되죠. 맞지? 자, 이건 이걸 이용하여 세타 2가 구할 수 있죠. L은 R 세타니까. 맞죠?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우리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원래 공식이 뭔데? 2분의 1 R L 하면 다시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래서 산수기화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리고 산수기화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 됐어요?